아유, 아키아 가방 저기 저 아키아 저기 아키아 가방 아키아 가방 안 들어오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어버입니다. 자, 오늘은 썬데이고 그 오늘의 조과 같은 걸 좀 보여드리면서 어딜 가고 어떤 낚시를 했고 그리고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 그 포인트를 좀 그 설명을 드릴까 해요. 오늘은 이제 낚시하는 영상 잠깐 그 오늘의 그거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오늘의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파도는 이 정도 쳤습니다. 이게 지금 약할 때 지금 보여드린 거고 오늘 갔던 포인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철계단 쪽이에요. 커넬의 그 철계단 쪽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를 지금 막아놨어요. 그 야나 피크닉 에어리안 아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로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 왜 공사한다고 지금 너무 막고 있어. 이게 지금 거진 반년째야. 아니 여기가 낚시 포인트가 아주 좋은데요. 난 여기서 낚시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 내가 그 내셔널파크 그거를 끊었던 이유는 와타몰라도 아니에요. 와타몰라랑 게리비치는 아니야. 와타몰라랑 게리비치는 낚시하기가 썩 좋은 그런 데는 아니에요. 일단 와타몰라 같은 경우는 너무 멀어. 그러니까 주차하고도 여기까지가 거리가 만만치가 않고 에? 거리가 멀어. 꽤 멀단 말이야. 그리고 낚시도 잘 안 돼 이쪽에. 또 있을 땐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좀 절벽 같은데 내려가서 겨우 올라가서 여기 바위 위에서 서서 낚시하기가 좋은 포인트가 아니야. 그렇게 써. 근데 내가 그 내셔널파크를 2년씩 끄는 이유는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야나 피크닉 에어리가 아니고 여기 캡 솔랜더 여기는 포인트가 엄청 좋아요. 여기는 제가 드라마 낚시도 그렇고 많이 잡는 지역이 하나가 여기에요. 여기 이제 고래 보는 사람들이 이제 고래를 보려고 여기 많이 오는 데인데 여기서도 입수 철수하기도 여기도 쉽고 요 앞에도 드라마랑 블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몽도 많이 있고 상어도 있어요. 물론 언제나 상어는 있고 여기를 못 가게 왜 막아놨냐고. 어? 개놈 새끼들 하여튼 일들을 제대로 하지를 않아요. 애 새끼들 어떻게 하면 시간 느려갖고 인건비 더 받아 처먹으려고 하고 그런 새끼들이 또 자격증 있으면 오 자격증 아니 늦게 하고 시간 존나 끌면은 그게 디테일하게 하고 뭐 장인정신이 깃들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 막아놓고 뭘 하려고 하면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거야. 지금 뭐 하는데도 이렇게 6개월씩 여기를 못 가게 막고 있냐고. 어? 뭐 내셔널 티켓 그건 다 받아 처먹으면서 개놈 새끼 마냥. 아니요 여길 못 가게 했으면 씨발 티켓을 반으로 갖다 세일을 해주든가. 여기를 고래 보려고 해서 이쪽 그 여기 뭐야 카마이 보타니 베이 국립공원 여기 가는 이유가 뭐야. 여기 가는 이유는 다 여기에 가서 어 고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를 막아버렸으니까 아예 그냥 프리로 일단 오픈을 해주든가.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병신같은 새끼들 때문에 진짜 여기도 존나 답답하다니. 그걸 빠는 새끼들이 있어요. 아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천천히 디테일하게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거죠. 몇이나 까드셔. 지금까지 씨바 호주 헛살았어? 이 새끼들 하는 일 보면 뻔하지 뭐 개놈 새끼들. 얼마나 병신같은가. 하여튼 오늘의 포인트를 좀 설명드리자면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철계단으로 내려가서 여기 가면 여기가 또 포인트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생선들이 많이. 근데 만조 때 꼭 잡으셔야 돼. 만조 때. 근데 만조 때 파도가 세면 여기 넘어온다고. 그래서 오늘은 너무 찐빠였고 오늘은 그래서 쭉 내려가서 여기서 잡았어요. 인스크립션 포인트. 여기 이제 고래 동상이 여기 있고 에? 여기 보면은 요 홈통이 두 군데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 홈통에서 이제 많이 잡았는데
여기 홍성에서 이제 9마리 나왔습니다. 일단 생선 그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잡은 거는 이거가 제가 잡은 거고, 그리고 타즈메니아에서 사시는 형님들도 이렇게 타즈메니아에서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 명이 간 거예요. 한두 명간거 아니에요. 전복이랑 이렇게 찍어서 그렇지 상당히 전복도 큰 거예요. 그리고 뭐 몽이랑 뭐 고기 생선들 잔뜩 또 잡으셨어요. 타즈메니아 형님도 많이 잡으셨고. 그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설명드리고, 과거니까 설명드렸던 거 그렇게 했고, 자 이제 요번 주는 어디 가서 어떻게 잡았는지 설명드렸어요. 또나또 신고할 것 같으니까, 아유. 이런 건 디테일하게 내가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참 고민인데,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다음 주를 한번 봅시다. 이제 세러데이 때 고점을 찍었던 큰 파도와 물들이 점점 점점 빠집니다. 그죠? 점점 빠져요. 그래서 웬스데이 때는 1.3에 8세컨 물에 들어가도 괜찮은 정도의 그게 되고, 목요일 날도 확 떨어지네요. 1m에서 7세컨. 근데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약간 10시랑 11시 방향이잖아. 그럼 어디가 좋을까? 여기는 이제 한쪽 다 되니까 여기도 별로 안 좋고. 그러면 왓슨스베이가 괜찮겠네. 왓슨스베이. 여기 몽 있는데 이제 몽 조지러 가야 되는데.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러데이도 마찬가지고, 세러데이도 1.4에 9세컨. 근데 이 하부 안쪽이잖아요. 하부 안쪽이나 이런 보타니만 안쪽은 시간대 만조 타이밍을 맞춰서 가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닥일 때는 물이 더러워. 여기를 만약 가서 뭐 작살질을 한다거나 낚시를 한다고 할 때는 그 타이밍을 맞춰서 가시는 게 좋아요. 자, 별로 안 좋군. 목요일 날, 별로 안 좋군. 목요일 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전에 일찍 만나서 뭐 8시까지 왓슨스베이에서 만나자 하면은 그래도 이제 만조 때 들어가는 거라. 근데 물이 많이 빠지네. 조류 흐름이 셀것 같은데. 조류 흐름이 센데. 괜히 여기서 좀만 더 나갔다가는 그냥 저쪽으로 그냥 여기서 입수해서 맨니에서 나오게 되겠는데, 꼬라지가. 물이 많이 빠지네, 그죠? 썬데이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썬데이 때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5시쯤에 들어가서, 한 9시 반 10시쯤에 철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하여튼간 그렇고, 웨더를 볼게요. 전체적으로 언제가 또 괜찮은지를 한번 쭉 봐줄게요. 다음 주 23, 24, 26. 어우 덥네. 26 수요일 날 덥고, 23, 24, 28. 28 세러데이 때는 꼭 토요일 날은 꼭 바닷가를 가십시오. 여기 육지에서는 더워 죽을 것 같아. 여기는 무조건 저기 가야겠네, 바닷가. 세터데이, 토요일 날은. 토요일 날 낚시는 잘될것 같으니까, 낚시들 하시든, 아니면 물질을 하시든. 수요일 방향 토요일 날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막상 가봐야겠지만, 오늘 12일이니까, 이제 18일 가봐야 이제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대충 여기서 뭐 별로 이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타이드를 보면, 그러니까 물 양이 많긴 많아. 토요일 날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지긴 하는데, 그렇게 뭐큰 그거는 이제 월요일 날더 그게 되니까 차라리 토요일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조류발이 좀 이게 얕은 데 가면 조류발을 좀 세게 받을 수 있다. 그거를 감안하시고, 토요일 날은
만약에 낚시를 본인들이 하시겠다 이렇게 싶으시면은 새벽 동틀 때부터 도착이 5시 반부터 시작해서 이때도 이제 피크 타임이에요. 그냥 때를 잡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이제 윈디를 보면, 윈디를 한번 봐드릴게. 윈디가 또 중요해. 토요일 날 아다리가 다 맞는다고 해도 윈디가 안 맞으면 또 안 되니까. 윈디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오네. 아, 윈디도 나오긴 나오는데, 위에서 보는구나. 토요일 날, 여러분, 토요일 날 윈디가 오후에는 좀 밀어져서, 오후에는 좀 떨어지겠네, 파도가. 아니, 토요일하고 일요일 윈디 방향이 이렇게 정반대일 수가 있어? 참, 희한하네. 하여튼 토요일날은 오전에 일찍 가시면은 윈디 영향을 덜 받잖아. 10시에 철수하신다고 치면은 맞잖아. 타이드가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토요일 같은 경우 타이드가 8시가 만조니까 아침 일찍 가셔서 10시 뭐 11시까지 친다고 하면 바람 영향을 덜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빨리 출조해서 빨리 이제 치고 빠져야 된단 말이야, 토요일 날은. 그래서 차라리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주차하기가 쉬운데. 주차장에서 바로 내려가서 바로 때려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곳. 그런 곳. 바로 마루보라 앞에 여기. 오케이? 여기 괜찮고. 그리고 여기 이게 괜찮아요. 이게, 여기가 이제, 네, 여기 내려가서 낚시하면 되는데, 여기 또 사진이 안 나와. 예, 네, 여기 내려가서도 또 포인트가 괜찮습니다. 여기 가서 여기 보면은 되게 미끄러워요, 돌들이. 그리고 약간 계단식으로 돼 있어. 계단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만조 때 블랙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잔뜩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내가 말했지, 항상 이 지역적인 좀 특징이 있다고. 요 지역에서는 이 녹색 풀보다는 여기 옥수수 수염같이 생긴 그 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갈색 옥수수 풀. 그냥 옥수수 풀은 녹색이잖아. 그런 거 말고 갈색 옥수수 풀같이 생긴 것들을 뜯어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거 잘 먹어.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여기다 주차하고 바로 내려와서 바로 할 수 있게, 요런데. 왜냐면은 이제 만조 시간대가 8시잖아. 그러니까 빨리라도 진입해서 빨리 조금 많이 잡고 빠지려면은 요런 데 가시는 게 좋지. 요런 데나 아니면은 뭐 바람을 일단 안 받는다고 하니까 만조 타이밍 때 예나도 괜찮은 거. 야나 주차하고 바로 내려서, 야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 아시죠? 요 홈통 있는 쪽. 요 홈통 있는 쪽도 괜찮고, 요 좀 더 내려가서 여기도 괜찮고. 여기. 그 둘 중에 한 군데 여기 가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본인이 캐스팅 비거리가 괜찮다 싶으면, 여기 내려와서 요 앞에서 여기로 쳐도 괜찮아요. 여기도 블랙들 많이 모여있어요. 오케이. 이쪽으로 잡아도 괜찮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너무 더우니까, 그것도, 아침 일찍 나왔다가 생선 잡고 한 10시나 11시쯤에 철수하셔갖고 회 떠서 지인 집에 갖다 주시면서 한 오후 2시서부터 그렇게 술 한잔 하시고 나서 그냥 푹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날도 아침 일찍 출조하시는 게 아다리에 딱 맞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일요일은 제가 낚시를 금방 해서 많이 잡아서 뭐 지인들을 드리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거 한 주 마무리 잘 하셨으니까 다음 주도 좀 있으면 이제 우리의 그 모임, 26일날 모임이 있죠? 제가 이제 26일로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물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많이 나가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어때? 조류의 흐름이 느리단 말이야. 그리고 바닥일 때 0.7, 만조일 때 1.6, 1.5, 그러니까 약간 두 배 차이밖에 안 나요. 높이가. 그러니까 물 높이도 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물고기 이동도 별로 많이 없을 것 같고,
조류도 좀 덜 셀 것 같고, 그래서 괜찮은 포인트가 있으면 거기 가서 여러분들한테 생선 나눔도 좀 하고, 그리고 낚시 이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단체 사진도 좀 찍고, 그러려고 이제 이날 잡은 거예요. 그 달을 보고, 타이드 확인해보니까, 이날은 만약에 아다리가 맞아서 이날 만약에 파도가 좀 잔잔하다, 스웰이 만약 잔잔해진다 하면은, 그럼 진짜 26일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봐서는 뭐 1.1, 8세컨 뭐 이렇게 때린다고 하니까 24일이 더 좋네. 아이씨, 뭐야, 24일날은 일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좋네요. 이브가 좋네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이브 날도 뭐, 근데 가봐야지 뭐, 이날은. 지금에선 모르는 거고. 오케이. 다음 주도 열심히 한 주를 마무리하고, 주말에는 낚시 가져가고 많이 잡기를 빌겠습니다. 이상.